그애와 바람은 난 몰래 만났네. 그애와 나랑은 사랑을 했다네. 그야말로 얼마나 또 지금 오늘 기념적인 날입니까? 이 대단한 두 분을 지금 모시고 한 행거를 저희들이 소화해내고 있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00년에 한번 놀까 말까 선물을 주시죠. 두 분이서 이렇게 호흡을 같이 맞춰가지고 좀 노래를 불러주시면. 아니, 그 나그대에게 예. 그거 해봐라. 아니. 이 노래는요. 예. 저는 정말 75년에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지금 시청자들도 너가 안 하고 나가면 이 가수라고 그랬는데 노래도 안 하고 나가네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게 내 생각이야. 아 정말 존경합니다. 아 어떻게? 아 그러니까 안 하는 척하면서 한번 해봐. 아 그러면 제가요. 그 이 아그대에게 모두 드리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소품 같은 노래 하나 있거든요. 그거 한 곡만 하겠습니다. 내 나이 열하고 아홉 살에 첫사랑에 잠 못 이루고 언제나 사랑한 건 두꺼운 책 두꺼운 책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 했었지. 내 나이 스물하고 하나일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조국 내 조국뿐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 했었지. 내 나이 스물하고 아홉 살에 내 사랑을 나는 찾았고 언제나 사랑한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이었지. 가끔은 울기도 하고 가슴 속엔 꿈이 가득 했었지. 내 나이 육십하고 하나일 때 난 그땐 어떤 사람일까. 그때도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 내 아내뿐일까. 그때도 울을 수 있고 가슴 속엔 남아 있을까.
지금 같이 전율 느끼고 네. 있는 겁니까? 예. 고맙습니다. 선생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 노래가 나가면서 나는 너무 감동 무릎팍에서 터지네 진짜. 막 이 짜릿하고 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게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? 내 나이 60하고 하나요. 내 나이 60하고 하나. 하나일 때. 원래 노래도 29에서 바로 61로 예, 가시나요? 예. 저 중간에 갑자기 뛰어 넘어가지고 제가 봤더라 20대 후반 할 때 아 한 15분 걸리겠구나 갑자기 이게 사실 방심했어요 눈을 감고 이제 제대로 즐겨보자 했는데 갑자기 60대로 가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네 35, 46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순하라고 아 이제 끝이겠구나 근데 그 이 노래가 작곡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격하게 그 허위 사실을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죠. 29살 때 자기는 아내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아내가 어떻게 됐느냐 그건 사유자가 물어봐야 된다고 아이고 시청자들을 위해서